손가락이 일보 직전이세요? 아니면 그럭저럭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이렇게 단촐하게 보내볼 수 있는 기간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후자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나마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과 요리가 그닥 재미있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제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저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 안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집에 저녁을 5시 반에 먹기로 했다. 그러면 5시 반에 밥상이 차려졌느냐 안 차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거기 진수성찬을 차렸냐 안 차렸냐는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시간에 맞춰서 자기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이 진행되게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라면 하나 끓여주는데도 냄비가 몇 개나 나왔어요. 데쳐서 어떻게 해서 라면을 정성껏 끓여서 먹였어요. 근데 밤에 아빠랑 도넛을 맛있게 먹네요.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우리가 때론 너무 공들여서 잘 했는데 그것을 솔직히 우리 삶에서 100% 적용하기란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요. 한결같이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 선에서 적절한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어느 날은 막 200%를 도달하고요. 어쩔 때는 그냥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며칠씩 드러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기준점을 낮춰서 한결같이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기준점을 찾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를 아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기쁘게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저는 제가 저를 셀프 칭찬을 해요. 원래 칭찬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그런가? 막 이런 느낌 드시잖아요. 기분이 좋은데 아무도 칭찬 안 해주잖아요. 해주시나요? 저는 남편이 뭐 이렇게 막 뭐 말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뭐 아유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사실 아니고요. 또 애들도 그냥 엄마 잘 먹었습니다 정도는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수다스러운 아이들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바라고 있고 뭐 이렇게 제 기분이 다운되고 그럴 정도로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제가 저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오늘 하루의 내 기분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딱 마음으로 가지고요. 한번 딱 세팅을 해요. 난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요. 난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이렇게 중얼중얼도 아니고요.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말을 해요. 소리 내서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요. 괜찮아? 연수야? 오늘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말투랑 그 기분이 하루 종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번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말투로 그게 원래 저의 말투이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도 그게 고쳐지지 않아서 계속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제가 짜증을 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어쨌거나 엄마가 계속 의식을 하고요. 노력을 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자꾸 긍정 선언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소리 내어서 반드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마인드 세팅 딱 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거울 보고 누구누구야 충분해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셀프 토닥토닥 해주세요. 차라리 아이들이 3살, 4살 이럴 때는 엄마 예쁘다고 와서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아이도 이제 없고요. 뭐 어쩌겠어요. 제가 저한테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자칫하면 우울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나의 정체성을 재정비한다예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저의 정체성은 때로는 밥하는 엄마인 거예요. 빨래하는 엄마고, 청소하는 엄마고. 네.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셋 있는 건다 아시죠? 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하나씩 있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다를 때도 많고요. 남편도 이제 저녁 늦게 와서 먹는데 아이들을 그 시간까지 기다리게 할수 없으니까 저녁을 따로 차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밥만 차려도요. 그러니 저를 아, 내가 부엌댁이다. 내가 밥만 하고 앉았냐. 이렇게 저를 바라보면 되게 우울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하나요? 저의 정체성을 제가 바꾸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되게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나는 세계 유일무이한 꿈나무를 키우고 있어. 내 아이가 세계 유일무이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요. 그렇게 믿고 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하기 싫던 일도 근데 좀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일하고 온 남편한테도 내가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당신도 고생했어 라는 말이 정말 더 편안하게 나오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당신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한번 조금 크게, 우아하게, 멋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꿈이 있으면 그 꿈에 집중하느라 이렇게 소소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나는 앞으로 뭐가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그것도 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감정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선 이렇게 좀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뭔가의 활동도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뭐할때더 행복하세요? 향기가 좋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음악을 들을 때도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한 3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 가질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하는 순간도 행복할 수 있겠고요. 순간순간 나의 감정을 챙기면서 조금은 더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달 뒤, 1년 뒤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꽤나 근사하고 멋진 인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울할 때 어떻게 회복하세요?